자,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조바심에서 자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제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오늘은 조바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아마 누군가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겐 조바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엔 어떻습니까? 조바심은 왜 오는 것일까요? 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저에게 깨닫게 된 게,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바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룰 게 없잖아요. 우리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면 우리들에게는 또 조바심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들에게 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도 주셨고, 우리들에게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바심은 우리를 묶는 감옥이다. 우리들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것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조바심을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를 건축하신 우리 김우영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교회를 건축하고 아마 모든 목회자들은 동일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인들이 한 천여 명이 될 때 이 교회 건축이 되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 교회 건물이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지금은 다른 큰 교회들이 많지만,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놨는데 교인들이 꽉 차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 아파서 저희 아버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사람이 안 차면 어떡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김 목사야, 버스가 출발할 때 처음부터 차더냐? 가다 보면 찬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버스는 가면서 차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들이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너무 자유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옛날 뭐 무협지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인데, 숨은 절세 고수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가 막힌 무공을 가진 고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그런 고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참 보석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 나이가 드는 증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따라가고 존경해야 될 사람만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좋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기쁜 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잘하는 부분들을 잘 세워주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선교지를 갔다가 너무 좋은 분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고, 청년 사역을 하는 어떤 분은 야, 저 영성들을 청년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소개를 했던 몇 분들이 소위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떴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역지와 그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뜨겁게 너무너무 귀한 영성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며 사라져버리는 영성. 그 제가 속으로 내가 정말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이것을 잘한 일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고 싶은 많은 일들, 우리들이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축복인가?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의 삶에 숨겨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들에게 성숙함이 찾아오고, 우리들이 기다리는 이 시간에 조바심을 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멋지고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조바심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자, 중요한 말입니다. 부르심은, 제 생각에 부르심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감동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인내와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감동은 체험하지만 이 부르심을 우리들의 삶의 소명으로 만들어가는 인내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조바심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매년 연예인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내요. 그 집회를 준비하고 인도한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에 수백 명의 연예인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촬영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예배 가운데서는 돈이나 사업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는 누구도 간증자로 섭외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연예인들, 연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눈물을 잘 흘립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기도하고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그 신실한 모습을 바라보며 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간증을 섭외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때는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간증한 그것 때문에 본인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의 믿음의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이 사명대로 살 능력이 되어 있지 않는 사명자는 그 사명이 감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준비되지 않은 사명과 사역,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조바심의 감옥 속에 들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나에게 소명은 왔는데, 나에게 믿음과 확신은 왔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렇게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나의 때와 나의 시간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죠. 왜? 내가 정한 때까지. 저는 가끔 우리 신앙인들 보면서, 제가 집회 가면 그런 얘기하는데, 특히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금식기도 하다가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금식기도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도 많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금식기도를 하나님이 너 일주일 해라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일주일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때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우리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짜장면이나 먹어라 이러셨을 텐데, 참 재밌지 않아요? 신앙의 때를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의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열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조바심이 우리의 신앙을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바심의 감옥에서 우리들이 나오기 위하여, 자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시간과 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시간과 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던 때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건 다윗이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 흥미로운 일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장형 엘리압, 큰형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멋지게 리더처럼 보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야, 나는 사람의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리고 아들 하나들 다 돌아가는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이 나타났는데 얘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좀 이렇게 잘생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잘생긴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생겼다고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저를 봐도 아시잖아요. 이건 뭐 용모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도 중요한 일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사건에 있지 않아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동적인 이벤트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기름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는 자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이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보았다면 엄마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은 그 자식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숨겨진 보물 이놈이 뭐가 될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식이 은혜를 받고 막 뜨거울 때 아. 그러니까 이새가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새는 자기 자식, 숨겨진 보물과 같은 그 자식을 보물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양을 치는 목동으로 키웁니다. 다윗이 그의 진가가 드러났던 것은 언제냐면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는 그때에 다윗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양을 치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만일 다윗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골리앗과의 싸움, 그 승리가 다윗이 양을 치지 않았거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정말 하찮은 일, 먹을 것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갖다 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골리앗과의 만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았던 다윗이 자유롭게 그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어느 날 찾아왔던 믿음의 시간, 그것이 다윗을 진정한 소명자로 만들었던 시간이에요. 조바심?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별로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조바심이 참 많았어. 지금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조바심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다면 제가 조바심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제가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담임이 되고 제가 학위도 가지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정도 위치에서 내가 이 정도 퀄리파이 됐으면 내가 이 정도 일은 해야 돼 라고 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분당 지역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땐 우리 분당 지역이 소위 말하는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에는 정말 한국교회 별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제가 담임이 되었을 때 뭐 이중표 목사님, 김상봉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뭐 저는 정말 아주 새파란 그냥 신출내기로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늘 조바심이 있었어요.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따라가지? 내가 어떻게 하지?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시작했던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를 시작해놓고 제 눈에는 또 다른 조바심이 생겼어요.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해놓으신 믿음의 선배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렇게 따라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조바심을 내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닮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그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아라.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보아라. 그리고 그분의 나이대에, 네 나이대에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생각해 보아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 삶의 과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결과에 집착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삶의 조바심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저는 그런 훌륭한 인격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조바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가 되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유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얼만큼 성실하나의 문제이구나. 다윗이 그의 삶에 어쩌면 가장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양치는 일,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골리앗과 싸우게 하세요. 아, 성실함이 귀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구나.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에요. 스마트한 생각들, 뭐 여러 기업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기적 편향이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조사가 실려서 저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청년들이 다섯 명이 함께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 이렇게 쓰레기를 이제 버리러 나가는 청년을 보면 묻습니다. 되게 같이 살면서 이 쓰레기를 누가 많이 이렇게 버립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되게 대답하는 게 아마 반 정도는 제가 버리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는 제가 버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청년에게 얼마나 버리냐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아마 내가 쓰레기의 90%는 내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명을 이렇게 다 물어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걸 합치면 100%가 돼야 맞는데 자기가 얘기한 걸 다 들어보니까 320%가 되더래요. 참 사람들 이상하죠? 분명히 100%여야 되는데 자기의 느낌은 320%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부부가 가장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은 그 가정 안에서 50% 비율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인데 부부에게 물어보면 틀림없이 둘이 합치면 10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꼭 손해보는 의식을 가진다는 거죠. 자기 편향적인 생각은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만들면 자기 자신이 얻어야 될 몫에 대해서도 과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기대는 조바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다윗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이 불리움을 받을 때 그것은 조바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조바심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조바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요, 자기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저 깜도 안 되는 게 저게 아유 알아요. 여러분 알지 않아요? 근데 조바심이 들어오면 자기만 몰라요.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을 주 강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였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좀 내주세요.
식사비가 한 2천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주 강사 안 해도 됩니다. 돈 낼 사람에게 알아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만나교회 목사인 저에게 제일 많은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도 여러 잡지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알만한 잡지사들 전화 와서 목사님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요 잡지를 얼만큼 사주세요. 저에게 제일 많이 오는 전화 중에 하나가 목사님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전화 받으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안 뜹니다. 만일 제가 잡지를 사야 될 만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거나 제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닌데 돈을 내고 선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누군가에게 띄워졌다고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고 조바심내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요즘 정말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때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야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군가 공적인 자리에서, 아니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소명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세우실 것이고 누군가는 세우지 않으실 거예요. 그거 누가 아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우리들이 준비된 사람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조바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 많은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되면,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참 잘해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아, 이런 일을 하고 싶구나. 저는 목사니까 그런 교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저는요, 그분을 지켜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한 문제보다 그 재능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지켜봅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요. 제가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아, 조금 기다린다면, 조금 더 훈련된다면, 조금 더 함께한다면 좋을 텐데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떠나는 분들을 보면 아, 저분은 여기에 안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능도 주셨어요. 하나님, 저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켜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니, 네가 설 자리가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너의 조바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그럼 다윗이요, 치즈와 빵을 가지고 형들에게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요. 어쩌면 그 순간 다윗에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 몰라요. 왜? 아니,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빵을 날라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빵과 음식을 가지고 갔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그 장소는요, 내가 선택된 장소가 아니라 내 삶의 어느 순간에 찾아와요. 그가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그 전쟁에 나가죠. 다윗이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일어났던 열정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 무엇을 알아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신 이것으로 인하여 하고 있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말콤 글래드웰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젊은 사람들 읽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아니, 마음이 젊은 분들 읽으세요. 괜찮아요. 다윗과 골리앗, 부제가 뭐냐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때 골리앗이 이러면 다윗이 너 나와서 나와 싸워보자. 골리앗은 키가 2m 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큰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요, 아무리 싸워도 골리앗의 방식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고 다윗은 골리앗의 방법이 아니라 약자의 방법으로 싸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 기록에 의하면 물맷돌을 던져서 슉 나가는 속도가 시속 240km랍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속도 240km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의 방법이 아니라 약자의 방법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그 자유함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때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들에겐 늦은 것도 이른 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의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전성기가 끝난 40년 후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너무너무 초바심을 낼 수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니 모세를 쓰시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서 선하는 그 열정,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지 우리의 욕심인지 저는 우리들 자신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려고만 하나님이 절대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열정이 뜨겁게 솟아오를 때, 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올 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멋진 말씀입니다. 조바심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저 어제 정말 이 설교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도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거 멋진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나의 감동은 준비되고 성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조바심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오늘도 우리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고 가세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가세요. 우리 시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안수 대상자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들은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일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그 시간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않은 잃어버린 시간들 힘든 아픔에 짐 남긴 채 나의 앞에 있네 내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마음이 잠들려 하지 않고 끝없이 커져 날 사로잡네 지 않는